네, 안녕하세요. 원샷 원킬 주얼리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요. 이 우드만 잡기만 하면 공이 잘 뜨질 않고 정확한 컨택 만드시는 게 어려우신 골퍼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지금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두 가지 팁만 연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면 우드의 신 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지금부터 레슨 시작합니다. 자, 우드를 잘 치기 위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헤드 페이스 모양과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높이가 임팩트까지만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 우드는 잘 뜨면서도 정확한 컨택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자, 첫 번째로 우드를 잘 띄우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어드레스 때 높이를 잘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. 우드를 한번 양궁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. 우리가 양궁을 쏜다고 했을 때활 시위를 쭉잘 잡아당겼어요. 그쵸? 근데 이때 몸의 높이가, 즉 각도가 조금 더 숙여진다거나 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게 훨씬 쉽지가 않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스윙까지 쭉잘 들었어요. 근데 이때 높이가 이미 떨어진다라고 하면 샤프트의 길이를 다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. 그래서 제가 우드를 칠때 조금 더 쉽게 칠수 있는 팁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어드레스를 섰을 때 우드에 자신감이 없으신 골퍼분들은 상체 각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드레스가 떨어진다는 건 상체 각도가 숙여진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 샤프트의 길이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세요. 그러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다운스윙 스타트 때도 이 샤프트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들어오시겠죠. 이렇게 되면 우드가 정확하게 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. 그래서 어드레스를 쓰셨을 때 우드를 칠 때만큼은 상체 각도가 조금 더 세워져 있다라는 느낌의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어드레스가 세워진다라는 느낌은 공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도 조금 더 직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사선으로, 어떻게 보면 공을 조금 더 도도하게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체 각도를 죽이지 말고 조금 더 상체판을 세우신다. 그래서 어드레스 각도를 조금 더, 내가 조금 각도 자체를 세워준다라는 느낌의 어드레스를 하시면 팔이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힘이 주어지면서 샤프트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샤프트의 길이가 길게 이용해졌으면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 때도 이 샤프트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샤프트의 휘어짐도 느끼실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서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커지시곤 해요. 지금처럼 오른쪽에서 들어오셔야 우리가 뒤에서 치는 어퍼블로도 아닌 공부터 바로 치는 다운블로도 아닌 그 중간에 컨택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자, 그래서 상체 각도를 조금 더 세워진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샤프트의 길이를 다 이용했기 때문에 백스윙을 가서 조금 더이 오른쪽 넓은 공간에서 들어오실 수 있다. 이렇게 치셔야 우드가 잘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우드를 잘칠수 있는 두 번째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. 헤드 페이스를 어드레스 때까지는 잘 유지해서 아마 에이밍을 하실 겁니다. 근데 우드를 정확하게 더잘 치고 싶은 마음에 헤드 페이스를 테이크어웨이 때 각도를 변화시켜서
테이크어웨이를 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이렇게 되면 샤프트의 각도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, 즉,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죠. 다운스윙 때안 해도 되는 보상 동작들을 다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려면 어드레스 때까지는 헤드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잘 두신 상태를 테이크어웨이, 즉, 이 오른쪽 허벅지 지나가실 때까지는 밑 바운스를 바닥을 조금 더 쓸어 들어온다. 조금 더 바닥을 긁어 들어간다라는 느낌의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임팩트 순간까지 헤드 페이스의 각도가 변화되지 않고 스퀘어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일정한 컨택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. 어드레스 때 만들었던 헤드 페이스 각도를 오른쪽 허벅지, 즉, 테이크어웨이 오실 때까지는 헤드 페이스 모양의 변화 없이 조금 더 바닥을 긁어 들어간다, 조금 더 바닥을 쓸어 들어간다라는 느낌의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시고, 백스윙을 가셔서 다운스윙 스타트 때 이미 테이크어웨이가 낮게 들어갔으니, 다운스윙 때도 굉장히 낮게 들어오면서 컨택이 일정해지실 수밖에 없어요. 조금 더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오른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제가 이두 가지만 이용해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이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셔서 내 것으로만 만드신다면 우도 잘 띄우면서 일정한 컨택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이 방법으로 우도의 신이 되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